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저희 그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데 그 저희 그 책 어디로 가냐면 처음으로 가는데 그지. 근데 여러분 그 저희 이제 시간이 이제 4월달이잖아요. 그지. 이제 3월달, 4월달 가면은 그지. 그럼 5월, 6월 하면 이제 끝이거든. 5월, 6월 하면 끝이고 이제 7, 8은 문제풀이 가고 9월에 한번 이제 뭐 시험 형태로 이제 정리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그냥 내용을 알아서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합격해야 되겠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몰라도 뭐 하면 된다. 합격하면 된다. 합격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빼면 별 특별하게 지금은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이제는 80점을 넘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몇 점? 65점만 넘기자. 몇 점만? 65점만 넘기자. 이렇게 하는 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처음 가고 여러분 뭐 기억하냐면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3월 달에 지금 들어와서 한 거 이제 세 번 했잖아요. 그지? 네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잖아요. 세 번, 그지? 무슨 법? 계약법 했잖아요. 계약법 그거 꼭 기억한다. 앞에 거 몰라도 괜찮다. 이제 지금 하는 건 뭐, 계약법, 어느 거, 계약법 그거 기억하고 있고, 집에 가서 계약법 그거 세 개 있는 거 한 12개, 예? 12개, 네. 있잖아요. 그지? 12개 그거, 그거 계속 돌리는 거지. 그거 하고 이제 언제? 오늘 거. 언제 거? 오늘 거. 그렇게 하면 벌써 한 몇 개 맞출 수 있냐면 한 15개 맞출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접근을 해야지. 그냥 민법을 다 하겠다 이러면 너무 버거워서 힘들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하고, 오늘도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그제? 이제 저번주에 계약법하고,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일 앞에 보면 이게 권리 변동이 있거든. 권리 변동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 표시. 우리 책, 그죠?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총칙이,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부관. 부관에는 이게 조건과 기한이 있거든, 그지? 요거 이제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몇 개 나오냐 하면은 10개 나오거든. 총칙 몇 개? 10개인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요 의사표시하고 대리하고 그래서 총칙에서는 뭐가 포인트냐 하면은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거의 한 6개 정도 내거든. 5개 내지 최소한 몇 개? 5개 내지 6개. 적어도 그러면 여기서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볼끈 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내는 게 있다. 법률행위에서는. 법률행위에서는 뭘 내느냐 하면은 뭐 낸다? 103조, 104조. 그 둘 중에 한 개는 꼭 내거든. 그러면 요 103조 또는 몇 조? 104조. 요 두 개 한 개 꼭 내거든. 둘 중에 한 개 어디서 계속 103조도 아는데 이번에는 104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03, 104 꼭 나오거든, 그지? 그럼 요 법률행위 앞에 내용 많거든. 그럼 또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뭐하다? 띵 하거든. 근데 요, 그럼 요 앞에서 이제 그럼 몇 개 내냐면 한 개 낸다 말이지. 몇 개? 한 개. 한 개 내는 거는 이제 그 만약에 쪽 선생 나 그 한 개도 하고 싶어 하면은 앞에 기본 강좌인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동영상 무슨 강좌? 기본 강좌, 기초 강좌 그거 들으면 되고 그건 전체적인 걸 가지고 내거든. 그래서 요 한 개는 다음에 무슨 풀이 할 때 문제 풀이 할 때 제가 잡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 줄여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떤 거 나오냐면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 무슨 행위가 아닌 것? 단독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 계약. 그렇지.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이. 그래서 앞부분은 그런 것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권리 변동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최근에는 한 10년간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굳이 여기에 지금 막 목숨을 우리가 걸 필요는 없지. 지금 그 목숨 걸려면 어디 걸어야 되겠노? 어, 계약법도 걸고. 그럼 여기서. 어, 의사표시하고 대리하고 요거 맥조. 103, 104, 거기에 이제 조금 초점을 두고 하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거 쭉 다 하면 좋은데, 그지? 어, 시간이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오늘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요거 법률행위. 어? 무슨 행위? 법률행위. 요 103, 104, 요거 의사표시, 요거 지금 할 생각이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그 요 103, 104조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보죠. 여러분 법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잖아, 그지? 어디 간다? 대학원 가면 공법, 사법 이렇게 전공을 나누거든. 대학원 해봐야 석사 과정은 4학기, 박사 과정은 6학기 3년.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 끝 2년 끝나고, 석사는 보통 2년 하면 끝나거든. 근데 박사는 이제 3년인데 공부는 3년이면 몇 학기고, 6학기잖아. 근데 공부는 몇 학기 하느냐면 5학기 2년 반 하고, 석사 과정은 1학기 반 1년 반 하고, 이제 마지막 학기는 논문 쓰는 학기다 이러거든. 그러면 이제 박사는 대학 졸업하고 빠르면은 이제 5년인데 이제 그 법과대학은 시간이 흘러가야 주지, 뭐 이렇게 막 그냥 5년 끝났고 했다고 바로 안 주거든. 자기가 뭐 발견하고 이런 게 없다, 사회과학은.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대학 졸업하고, 그럼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한 6년 내지 7년쯤에는 이제 학위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사법 전공하면 꼭 하는 게 몇 조? 103, 104, 요 조문 두 개를 가지고 한 과목으로 해서, 무슨 과목으로 해서? 한 과목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사법시험 문제가 나오든 중개사가 나오든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103, 104는 꼭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 앞에 거는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까 앞에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다. 41번에 다음 중 무슨 행위가 아닌 거? 어? 어,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뭐, 단독행위. 그 다음에 또 뭐, 위반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찾는 거? 강행규정. 그치?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이런 거 찾는 문제거든. 그런 거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하면은 요 41번 한 개는 맞출 수 있다니.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게 이제 머릿속에 관념이 들어가고, 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계속 고,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할 때도 그 41번에 그런 문제를 배치하거든. 그거는 이제 그때 하다 보면 그 맞출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자, 오늘 몇 조? 103, 104 하고 의사표시 요거 이제 한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103, 104는 페이지로 하면 몇 페이지냐면, 그지? 45페이지. 몇 페이지? 45페이지가 아니고, 48페이지, 그지?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48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48페이지. 목적이, 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사회적, 뭐가 있을 것? 타당성이 있을 거. 목적이 무슨적 타당성이 있을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지? 자, 요거 하는데, 요거 페이지 48페이지. 그지? 그럼 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어떻게 하다? 유효. 그럼 지금 우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게 요 파트거든. 뭐 하게 되려면은? 유효하게 되려면은, 아까 좀 유효하게 되려면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몇 조? 103,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103, 104조는 무효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다. 그래서 다시 유효가 되려면은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가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뭐, 103, 10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 강행규정 거기서 뭐가 잘 나오냐면 단속규정이 잘 내거든. 무슨 규정?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치? 단속규정은 거의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행정상의 법규. 뭐, 주택건설촉진법, 공법적인 거,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무슨 생략? 중간생략 등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고 있는데, 했다 해도 그대로 효력은 마다 유효.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잘 내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나오는 거는, 그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 금방 뭐랬노?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런 거는 효력하고 관계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못해도 계약은 마다 유효.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아까 단속규정은 아까 행정상의 법규는 위반해도 뭐하다? 유효. 단지 제재만 받고. 그 다음 주로 잘 내는 게 무슨 취득증명? 농지 취득장용. 그러면 단속규정은 무허가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슨가? 무허가. 그지? 영업행위, 무허가, 뭐 신축행위 이런 거. 그 다음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 다음 또 어떤 거? 중간 생략 등기. 딱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 그거. 그지?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정리를 해준다, 이게. 그런 거 하고 이제 다른 거 딱 집어넣어가지고 위반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아까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다음 무허가 어쩌고저쩌고, 그지? 무허가 영업행위, 그런 게 이제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요거 사회적 타당성 요거 잘 낸다. 몇 조? 103, 104. 그지? 자. 10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03조에 해당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뭐가 되려면은 유효가 되려면 103조에 뭐 하지 않을 것, 해당하지 않을 것. 그치? 자, 그럼 103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반사회 질서행위. 무슨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무슨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행위, 그죠? 이제 필기할 필요 없죠. 저번에 다 한 건데, 그지? 반사회 질서행위, 공세양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민법 전체에 적용한다, 그지? 민법 어디에 적용한다? 전체에 적용. 여러분, 보통 우리 총칙은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재산법에만 적용하거든. 무슨 법? 재산법. 근데 이건 민법 전체에 적용한다는 말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무슨 법? 가족에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절대무효고, 절대무효고 무슨 조항? 일반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무슨 조항? 일반조항.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데 이런 거는 이런 103조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외워. 뭐 안 외워도 관계없는데 뭐 정확하게 안 외워도 된다. 무슨 풍속? 설량풍속 계속 읊어봐라. 기타 사회질서 됐습니까? 사회 질서를 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103조 무효는 무효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다. 또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예. 자, 근데 또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하냐면은 103, 104 하면 특이한 무효다. 이거 어떤 무효다? 큰 무효이면서 어떤 무효다? 특이한 무효다. 그지? 그럼 여러분 무효라는 것을 뭘 무효라고 하노?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다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래서 무효 취소라는 단, 그 또 유효한 걸 무효화 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노? 취소. 이러잖아요. 그지?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103조 무효는 특이한 무효다. 103조 무효가 되면은 몇 조? 746조. 그래서 여러분, 103조 하면 꼭 나와야 될 단어가 몇 조? 746조. 이걸 불법원인급여라는 말을 쓴다. 무슨 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라 해서 됐습니까? 원칙, 항상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치?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무효가 있으면 받은 거 있으면 줘야 됩니까? 일반적인 거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3조는 줬다 못 돌려받는다. 왜 못 돌려받냐 하면은 103조 법률행위 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뭐 도움을 주지 않겠다, 조력하지 않겠다 하는 게 취지다. 그래서 예외 이런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불법 원인이 이익받은 사람,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누구에게만?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 불법은 여러분 746조 나오면 오직 몇 조일 때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 쓴다? 103조가 아닌데 불법 원인 급여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X. 108조에서 불법 원인 급여 하면 OXX. 통정의 표시에서 불법 원인 급여 하면 OXX. 불법 원인 급여는 오직 몇 조일 때만? 103조일 때만. 무슨 직? 오직. 천일생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무슨 직? 오직 반드시 무슨 소? 비로소. 그런 거 그냥 시험 중요하다 그런 거. 그럼 무슨 직? 오직 몇 조일 때만? 103조일 경우에만 불법 원인 급여하고, 급여는 요 종국적 처분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점이 뭐 앞에 그 했던 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기억이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일반 무효와 103조 무효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다른 말로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런 말 한다. 예?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이건 절대 무효다. 똑같이.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여러분, 그럼 일반적인 요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자, 그 다음에 103조에 해당합니다. 몇 조에 해당합니까? 103조에 해당하면은 위효 무효. 무효. 그지? 무효인데 요것도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그럼 무효 중에서 쌍벽을 이루는 무효가 뭐? 무슨 규정 위반 무효와? 강행 규정 위반 무효와 몇 조 무효? 103조. 몇 조? 103조. 그럼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나 몇 조는? 103조는 아까 받은 거 있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직 안 받았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지?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어? 자,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이 강행규정 위반 무효하고 103조 위반 무효하고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한다. 뭐한다?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적 규정? 구체적.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뭐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위반하면 무효다. 무슨 규정 위반 무효? 강행 규정 위반 무효. 그 다음 103조는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된다. 전부 다 묶어서 몇 조라고 표현한다? 103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무슨 원칙? 일반 원칙에 한 무효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원칙? 일반 원칙에 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원칙? 일반 원칙에 한 무효. 원칙에 한 무효다. 그래서 무효로 해야 되는데 민법에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럴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103조. 무슨 사회질서 위반행위? 반사회질서 위반행위.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럼 오늘 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3조에 대한 뭐?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그치. 시스템을 알아야 돼. 사람들은 막 이상하면 103조가 뭐 반사회. 반사회 뭔데? 그냥 반사회니까 무효야. 이러면 그 말 때, 그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거지. 일단 반사회 무효란 거, 어떨 때 반사회. 아, 그냥 반사회면 무효지. 뭐 이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반사회에 103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법의 규정이 있으면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럴 때는 무슨 규정 위반 무효? 가행 규정 위반 무효. 그지? 아. 자, 그러면 좋다. 이제 그러면 103조 이제 들어간다. 시스템은 됐다.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가야 되는? 빨리 746조. 그지? 하는데 그럼 어떨 때 103조냐 하면은 103조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인륜에 반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또 시험 문제 그 우리는 부동 근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우리는 무슨 산 중개사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만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 그래서 범위가 확 좁아져 버린다. 그래서 막 그 일반 책에 있는 것처럼 막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이런 것도 103조다.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거,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뭐? 무효. 그 다음에 뭐, 온돌 기술을 배워, 절대로 온돌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계약. 이런 것도 유효, 무효? 무효. 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어떤 업종에 절대로 종사하지 않겠다는 계약.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러나, 그거 잘 나온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다가 나왔을 때 일정한 기간만 종사하지 않겠다. 일정한 기간만 종사하겠다.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게, 그런 게 무슨 템이다? 시스템. 그런 건데, 그런 거 잘 안 나온다. 그런 게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슨 산이 답이 된다? 부동산이 가지고 답이 된대, 이게. 무슨 산이? 그래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안 배웠다, 딱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103조를 설명하는데, 그럼 아까 분명히 103조는 어디에 규정이 없다? 빨리.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무효로 해야 되는 건 전부 다 103조인데, 그런 거 아까 뭐, 우리 책에 여러분 많잖아요. 거기 어디에. 49페이지 보면, 무슨, 그냥 보면 된다. 너무 그 신경 쓰고 보지 말고, 유형에서 49페이지, 뭐, 정의 관념에 반하는 거, 윤리 질서에 반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심히 뭐 하는 거, 구성하는 거, 생존의 기체와 되는 거, 뭐, 사인. 이거 말고 많다! 이거 많고 많은데, 이거 가지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고.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은, 주로, 아까 뭐, 윤리에 반하는 거, 뭐, 대표적인 거 범죄행위. 무슨 행위? 범죄행위. 여러분 범죄행위와 관계되면 무조건 무효다. 몇 조 무효? 103조. 뭐와 관계되는 거? 범죄. 또 공무원이 돈하고 관계되면 무조건 무효. 공무원이 뭐 돈 받고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그건 당연히 처벌받잖아요. 근데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처벌해도 처벌받습니다. 와, 공무원은 어디? 국가, 공무원은 국가랑 마찬가지거든. 그걸 뭐라 하냐면은, 그 형법에서,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불가매수성이다. 공무행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받고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해도 뭐 받는다? 처벌받습니다. 뇌물죄로.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잘못 처벌했을 땐 그건 가중처벌하는 거고,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행위를 해도 뭐 받는다?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수, 수당, 이런 걸 또 국가로부터 받는 돈 외에 일체적으로 돈 받았다? 무조건 뭐 받는다? 처벌받고 범죄 행위가 되거든. 그래서 공무원이 돈과 결부되면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하거든. 철새이가 돈 받았다? 형법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해주세요. 10만원 줬다?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삼성 직원이 돈 받았다?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내규에 의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되는, 잘리는지는 몰라도 형법상으로 처벌 받는다면. 와,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근데 어쨌든 범죄행위는 하게 하는 대가로 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 직업 계약 요거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늘 이야기 하잖아요. 자, 갑이 을에게 야 오늘 제일은행 틀어라. 무슨 은행 틀어라? 제일은행. 자, 제일은행 틀면 내가 3,000만 원 줄게 하니까 갑이 야 뭐 틀고 너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떡해 하니까 야, 그럼 3,0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하고, 얼마 주기로 하고, 착수금 얼마 줬다?
4천만 원. 근데 어리 돈 받고 착수하지 않았다.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범죄하게 하는 대가로 3천만 원 주기로 하고 얼마 줬다? 1천만 원.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그럼 뒤에 나와야지. 빨리 740. 103조가 나오면 항상 몇 조가 나와야지? 746조인데 자, 1천만 원 안 준 거는 줄 필요 없고 무효니까 줬다. 1천만 원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1천만 원 결국 누가 가져간다? 어리. 그치? 민법상으로는 그렇다.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왜 못 돌려받게 하느냐 하면은 잘못,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갑과 어리. 갑도 시키는 게 잘못했고, 어리 무슨 케이? 오케이.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자.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줬다. 준 거는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오리지널.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어쨌든 요 범죄하게 하는 대가로 돈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근데 이제 또 다시 달리. 자, 어리 친구인데, 오늘 제일은행 튼답니다. 어? 무슨 은행 튼다? 제일은행. 왜? 내가 지금 돈이 3천만 원 필요한데,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틀다가, 뭐, 어떻게 하면은, 걸리면은 어디 가고? 학교. 그죠? 간판 가서, 학교를 하잖아요. 은으로. 그지? 학교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은 저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끝나면 내려올 거야 하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3천만 원에다가 인생을 걸 수 있냐. 3천만 원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틀지 마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줬단 말이지. 그런 경우도 유효 무효? 무효. 왜? 당연한 행위를 돈을 받고 하지 않았다. 무효. 범죄 행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만 그래서 범죄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 계약 하면 이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자 아까 요 했잖아요.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 돈 받은 친구한테만 있잖아. 지금 돈 받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친구한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지만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 이게 다르나 똑같이 103조 무효다. 그럼 무효인 것 하면 이거 뭐 무효인 것 하면 이거 이제 뭐 찾는 거지.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고. 근데 이제 요까지는 잘 안 내고 요거까지 나온다. 무효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하고 또 잘 내는 게 뭐냐면은 요거 불륜.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지금 11월 달 하는 사람 요거 지금 몇 번째 듣노? 세 번째 듣으니까 이제 재밌잖아요. 이제 별거 아니네 이거잖아요. 몇 번 들으니까 세 번째 들으니까 뭐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거잖아요. 자꾸만 이게 이제 내 머리가 그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지. 자, 불륜관계 무조건 불륜 첩 불륜관계 취소하는 대가로 뭐 하는 대가로? 취소하는 대가로 됐습니까? 부동산 증여. 여러분 감남이 있고 그죠? 감남이 있고 을려가 있다. 그죠? 이런 거 진짜 많다. 감남이 있고 을려가 있잖아요. 근데 감남이 뭐가 있습니까? 재력이 있는 거지. 그지? 누가? 감남이, 그지? 뭐가 있다? 재력이 있거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예를 들면 뭐, 한 75세고, 이 사람은 몇 세? 60세다. 그지? 야, 뭐 하자. 근데 만약에 재력이 있다. 만약에, 근데 이제 막, 마누라가 있으면 좋은데, 마누라가 이미 사망하고 없단 말이지. 이미 먼저 뭐, 갔다. 야, 같이 살자. 그러면은, 혹시나,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자식이 반대할 수도 있고, 왜냐면 재력이, 호적에 오르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아들은 1이고, 요 배우자는 1.5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 어디에 올려달라? 호적에 올려달라? 같이 사는 조건으로 호적에, 야, 근데 하니까 또 자식들이 또 반대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자. 그러니까, 요 을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 어떻게 그냥 수발하다가 너 죽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뭐 빈털터리 되는데 내가 왜 너 수발만 하고 내가 사냐. 뭘 하나라도 줘야지 내가 너하고 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도 하나 달라. 집이라 하나. 그럼 좋다. 근데 집 주는데, 또 이제 지금 여기 만약에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집 주는데 너가 나중에 집 받고 너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버리면 어떡해. 아 이게 불안하거든. 사람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 퍼스트가 제일 좋은 거지. 오리지널 본 마누라.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퍼스트 세컨드 서드 있잖아요. 영어 못한대 했잖아요. 퍼스트 있잖아요. 첫 번째 무슨 진알. 그렇지. 오리지널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이제 하니까 못 믿잖아요. 야 너 보니까 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참 좋은데. 남자는 또 끼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 곰탱이보다는 끼 마누라 빼고 마누라는 뭐가 제일 좋다. 곰탱이. 마누라는 곰탱이가 제일 좋고 마누라 빼고는 뭐가 끼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좀 그런 게 있거든 남자 심리에. 그냥 이제 하니까 이제 지금 뭐 하잖아요. 어쨌든 야 하니까 좋은데 너가 또 그 끼를 다른 사람한테 불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뭐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면서도 불안한 거야. 그래 어쨌든 이런 거 많거든. 그래 어쨌든 불륜을 뭐 하는 대가로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뭐 한다? 정려. 이걸 첩이란다. 근데 만약 퍼스트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SBS에서 그지 그 조사를 했거든. 딱 되면 남자는 로또가 되면 뭘 하고 싶냐. 첫 번째가 뭐 세컨드 마누라 몰래. 누구 몰래? 마누라. 진짜 나한테 SBS에서 계속 몇 번 했거든. 그래서 여자들한테 물어봤거든. 로또가 되면 남편은 세컨드를 두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 중에 또 절반은 차라리 나는 로또가 안 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이제 여자들 한 60%가 근데 남자들은 하여튼 누구 몰래? 마누라 몰래? 아, 이게 하여튼 그렇거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이 감남과 그지? 감남과 을려가 불륜하는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뭐 했다? 정여.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정여하고 등계 줬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자, 그럼 만약에 등기해줬다, 이 무효잖아요, 그지? 그럼 무효면 누가 소유자? 갑. 근데 갑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을.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했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조건, 하여튼 불륜, 여기서는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불륜이고, 나쁘게 하면 뭐, 첩. 무조건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술.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몇 번 나왔다. 진짜 나왔다 이게. 불륜은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왜? 746조 해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예. 반환 청구 못하게. 그래서 특이한 무효를 했다는 게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첩으로부터 이전 받은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요거까지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앞사람이 소유자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누가 소유자? 첩, 을. 그지? 왜? 무효지만 뭐하니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특이한 무효. 시스템, 여기서는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시스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첩으로부터 이전 받은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니까? 앞사람이.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 된다. 그래서 첩으로부터 이전 받은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불륜 관계 끝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또 요거 중요하다. 여러분 그죠? 우리 법은
끝내면서 주는 것은 그대로 뭐다? 유효. 줬다가 끝내면은 뭐 다시 돌려준다 하는 계약은 유효무효? 무효. 줬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 불륜, 아까 이야기했잖아. 예를 들면 뭐 얼려가 마누라가 있는데 남편이 세력이 있다 세컨드 만들면서 됐습니까? 주는데 야 그냥 야 하나라도 줘야지 너하고 친하지 해갖고 줬단 말이지. 그럼 줬는데 그 얼려가 뭐가 있으니까? 끼가 있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그 집 받고 가버리면 나는 완전히 어떻게 세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주는데 너가 혹시나 가버리면 나중에 나하고 헤어지게 되면 줬던 거 다시 돌려준다 하는 각서 쓰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약에 내가 얼려다 일단 어떻게 하고 받고 너가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써달라는 대로 다 써달라는 그러면은 써달라는 뭐 써달라느냐 하면은 야 주는데 너 나하고 뭐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줬던 거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하는 거 각서 써달라. 좋다 써줄게. 확실하게 써주고 근데 그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그렇지. 그래서 법을 배우는 거지. 아,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시 아까 했죠. 불륜 대가로 줬다가 나중에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왜 그게 무효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무력이 있거든. 근데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싫어지더라. 내 이거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려면 받았던 거 만약에 준다 각서 써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물건 때문에 뭐 때문에? 물건 때문에 못 헤어지거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다시 헤어지면서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 헤어지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그거. 모의고사인 게 잘 나오는데 자, 잘 봐라.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뭐 하면서? 종료하면서 부동산 증여는 그대로 뭐하다? 등기했다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그래서 못 돌려받는다 이거는. 그럼 요거는 무효지만 취소가는 대가로 뭐하는 대가로? 취소가는 대가로 줬다. 무효지만 못 돌려받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이건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그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무조건 불륜해가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 어떻게 나오냐면 끝내면은 준다. 이걸 정지 조건. 불륜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요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끝내면은 준다. 끝내면은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여러분, 줬다가 돌려받는 걸 무슨 조건이라는 말 쓰노? 해제 조건 이런 말 쓴다. 무슨 조건? 해. 먼저 주고, 너 먼저 주고, 근데 나하고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아까 왜? 헤어지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왜?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뭐 한다? 구속하기 때문에 유효, 무효? 무효.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륜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은 요거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746조 해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줬을 때 어쨌든 무효다. 그래서 여러분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정여 유효. 종료를 정지 조건 그대로 뭐? 유효. 근데 무슨 조건이라는 앞으로 해제 조건 하면 항상 머릿속에 줬다가 돌려받는다. 조건이 성취되면 줬다가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종료했을 때 정지 조건 나오면 그대로 뭐다? 유효. 해제 조건 나오면 뭐? 무효. 어? 되겠습니까? 요거 잘 냅니다.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판례가 가끔씩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면서 103조 나오면서 됐습니까? 남편이 뭐 피다가
바람피다가 걸렸습니다. 뭐 피다가 걸렸다? 바람피다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바람피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몇 퍼센트? 100% 걸립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약간 그런 그 초기 항상 신이 만들 때는 그 완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촉이 좀 무리게 만들어 놓고 완력이 약한 사람은 대신에 항상 자연이 그렇거든. 약한 동물일수록 굉장히 느낌이 어떻게 한다? 발달한데.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력은 누가 셉니까? 남자가 셌잖아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센 사람도 있지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게 딱 촉이 발달해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죠? 딱 하면은 거의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퍼센트? 100% 걸렸다 이거 어쨌든 걸려가지고 깨고 내 재산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너한테 너 이름으로 해주고 대신에 너가 내하고 내가 앞으로 다음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만약에 해가지고 걸리면은 뭐 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대신에 내가 너 이름으로 해주는 대신에 나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 뭐 하지 마라 처분하지 마라 하는 약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 판례가 뭐 하는 대가로 용서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정여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안 뭐 하지 않겠다 처분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여러분 그다음에 또 103조가 되는 게 이런 보험금 어쩌고 편취를 목적으로 어쩌고 그거는 보험 사기거든. 103조 무효. 와 무효고. 와 무효고. 범죄 행위잖아요. 보험금 편취를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금 어쩌고저쩌고 넣으면 몇 조에 해당한다? 빨리. 103조 빨리 와야 된다. 와. 범죄 행위니까. 되겠으면 그거 잘 나온다.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어쨌든 요 두 개, 그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 보면 안다. 요, 이제 기본 원리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잘 내는 게 뭐냐면은, 사행위. 무슨 행위? 사행위. 사행위, 이건 뭐고? 도박이지, 그제? 무슨 도리? 고도리, 그제? 고도리인데, 그냥,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는데, 갑과 을이 고도리를 쳤다. 500만원. 잃었습니다. 누가 잃었다? 을이. 이렇다. 자, 몇 점 무효? 103점 무효잖아, 그지?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렇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돈 대신에 집 소유권 이전해 줬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을 때는 못 찾아온다. 자, 돈 줬다, 못 찾아오고, 돈 대신에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대물 변제로. 돈 대신에 집 소유권 이전해줬다? 무효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갑. 그지? 채권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내 돈 없고 6개월 후에 줄게. 몇 개월? 너 안 주면, 6개월 후에 안 주면. 그럼 우리 집에다가 무슨 권 설정해? 저당권.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자, 돈 계속 달라 합니다. 근데 돈 없고 6개월로 해줄게. 그럼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서는 양도담보로. 여러분 돈 대신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했던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던 일단 넘어갔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그치? 자, 그 다음 또,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다시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땅에 뭐?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됐습니까? 몇 개 했노? 네 개. 그 다음에, 갑이 을집 주위에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누가? 갑이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는 반환, 무효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경우는 판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갑을 급여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라 그런다? 수익자.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양쪽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례하지 않는다. 그럼 못 돌려받잖아요. 그제 줬을 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근데 금방 휘발유 안 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파묻어 버린다고도 하고 모두 뿌려놓고 휘발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럴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는 판례가 어떻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급여자도 불법성이 있지만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 뭐 훨씬 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또 그걸 휘발유를 그걸 일명 휘발유를 한다. 휘발유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 다시 뭐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자. 그래서 쟁점이 많이 들어있다요, 지금. 도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잖아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 돈은 없고, 내가 우리 집 팔면 내 너 돈 갚을게. 근데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내가 우리 집을 못 팔게 해서. 그러니까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건수요?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건 우리 대리하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권 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갑이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처분해가지고 그 500만 원을 도박 채권에 충당했다. 500만 원은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500만 원 뭐한 거? 초과한 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500만 원 얼마 하는 거? 초과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근데 금방 요거는 그냥 103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판례 읽어보면, 읽어보고 싶은 대로 읽어보면 되고.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거 가지고 출제한다. 요거, 요거.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됐습니까? 요 이중매매는 무슨적 불능으로서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채무자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그럼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여러분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는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이건 쌍방은 귀책 사유 없이 하면은 이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지? 우리 저번에 계약법 할 때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자, 이중매매는, 여러분, 요, 이중매매는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 직접적 관계 있습니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다시 뭐, 갑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자, 요거는 뭐냐면, 잘 봐라.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계약금 중도금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는 누가 소유자냐면 갑이 소유자. 갑이 병이 두 배로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몇 배로 사겠다? 두 배로. 무슨 K? OK. 아직 소유권도 있고 합의했잖아요. 그대로 뭐다? 유효. 자, 요것도 계약 유예했잖아요. 그제? 한데 아직 뭐로 안 받은 상태에서는 잔금 안 받은 상태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두 배로 갑이 병이 주겠다 하니까 무슨 K? OK 하고 계약 체결했다. 일단 뭐다? 유효. 그래서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그래서 갑을 갑병, 갑을 이런 거 내용은 아닌데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거. 이런 걸 읽는다. 두 자로 바보이라는 거지. 기본적인 거는 기억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 40문제에 80문제에 그 100분인데 학교는 하고 손 올리세요 하니까 15개 남았다. 이래가 떨어진다. 시험 떨어진 사람은 왜냐면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발력이 늦어서 떨어진다. 이게. 뭐가 늦어서? 순발력. 학원에 다녔다. 거의 합격하는데 순발력, 순발력. 어? 다시,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하고, 그럼 갑은 을에게 이제 무슨 불능?
이행불능. 누구 잘못으로? 갑의. 갑을 채무자란다. 예? 채무자, 채권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그럼 이럴 때 을은 무슨 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예? 그럼 을은 계약을 무슨 제하면서 빨리 해제하면서, 이제 해제배웠잖아요. 해제하면서 준 거, 뭐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면서 플러스 빨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지? 무슨 이익? 이행이익. 신뢰익은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의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그 두 개만 무슨 이익? 신뢰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거 요거 하거나, 자, 조금 요거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거나, 그럼 일단은 해제 원상회복 들어가니까 무슨 이행? 빨리. 동시행. 앞에 거, 요것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약법 같이 생각한다. 무슨 이행? 동시행.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하면서 무슨 이행? 동시행 하거나, 또는, 자, 요거, 우리, 자기가 계약 먼저 했는데, 중도금까지 줬는데 병행한테 처분했잖아요. 두 배로. 그 두 배 받은 돈 돌려다. 그 두 배 받은 돈 뭐 해도 돌려달라 하는 거를 뭐냐면은 대상 청구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그럼 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머지 돈도 주면서 대상 청구권. 누구한테 받은 돈? 병으로부터 몇 배 받은 돈, 두 배 받은 돈 돌려도 하는 걸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대. 그럼 요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뭐 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고 자, 뭐 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고 대상 청구권 해제하지 않고 됐습니까? 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은 나머지 뭐 지금 불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받는다. 물건 지금 요 집이 지금 본질이잖아요. 집은 이전 못 받아도 받은 돈 돌려도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뭐 하지 않고 빨리 해제하지 않고 나머지 급부 잔금, 나머지 급부를 이행하면서 급부는 잔금이다. 잔금을 뭐 하면서 주면서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이행 불능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또는 똑같다. 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만약에 갑이 요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이행했더라면 다시 누가 갑이 을에게 요 집을 뭐 했더라면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액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전보배상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배상? 전부 배상은 어디에서만 나오느냐는 이행불능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시에는 불능이 되지 않고 갑이 정상적으로 을에게 뭐 했더라면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무슨 배상? 전부 배상. 그럼 요 전부 배상 청구할 때도 나머지 급부를 요거 똑같다. 요 둘 다 나머지 급 뭐 하지 않고 빨리 해제하지 않고 나머지 급부를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대상청권 받은 돈 돌려달라 하거나 안간 무슨 배상 정상적으로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무슨 배상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요 급부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대상 이행하면서 전보 둘 중에 한 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할 때는 무슨 이행 빨리 동시. 그래서 무조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일단 잘 나온다.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대로 마다 유효. 잘 된다. 그래서 채무자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요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요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헌 부담.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이중 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되겠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3조 들어갑니다. 몇 조? 103조. 이게 매도인이 매도인을 배명해 적극과 다만 이중매매야 하면 요거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중매매 몇 개? 빨리 두 개. 단순한 이중매매는 그대로 뭐다? 유효. 103조 이중매매는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요거는 그럼 항상 그러면 이중매매가 두 개지.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그럼 어떨 때는 유효고 어떨 때는 무효가 되느냐? 그럼 한계점이 어디냐? 그걸 기억해야지. 무슨 점? 한계점. 자, 그럼 한계는 우리 판례인데 103조는 전부 다 판례거든. 아까 판례에는 법조문에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다 이거 했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판단에 맡기냐면 누구? 법관. 그래서 103조에 나왔다 무조건 뭐다? 빨리 판례. 그렇지. 무슨 예? 판례. 자, 그럼 좋다. 갑의 집을 누구? 을과 계약 체결했습니다. 유효.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래서 103조가 되려면 잔금까지 줘야 103조다. 잔금까지 안 준 상태에서는 103조가 될 수 없다. 무슨 금까지 줬다? 빨리 잔금. 무슨 금? 잔금까지 받았다 말이야. 매도인이. 그럼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고 나면은 몇 개 의무가 있냐면 두 개 의무. 몇 개 의무? 무슨 금까지 받았을 때 잔금. 몇 개 의무? 두 개. 자,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의무? 두 개. 뭐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걸 매도인의 배명이다 이랍니다. 무슨 행위? 배명이. 그래서 앞으로 배명이 이런 말로 오면 무슨 뭐 의무가 나와야 된다. 뭐 있는 자가 빨리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무슨 행위? 배명이.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그래서 어떤 사람 횡령죄하고 그건 퀴즈가 좋다 이런데 나오잖아요. 횡령죄 배임죄 구분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노? 이제 법 공부했으니까 아까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키게 하면 무슨 죄? 배임죄. 그럼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경리 아가씨는 자기 돈입니까? 사장 돈입니까? 사장 돈이지. 타인은 근데 자기가 점유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무슨 꺽? 꿀꺽? 무슨 죄? 횡령죄.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배명이?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 위반해. 그 배임 나오면 무조건 의무가 나와야지. 그지? 그럼 자, 아까 두 가지 의무가 있죠.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무슨 행위? 빨리 배명이. 그럼 배명이가 있어도 배명이만 가지고 안 되고 103조가 되려면 요 제2매수인이 단순히 그럼 자 갑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배명이다 했다 하더라도 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해서 병이 소유자. 그럼 103조가 되려면은, 그럼 한계점이 뭐냐면, 103조가 되려면 요건 두 개. 배명이와 적극가담. 배명이, 몇 가지 요건 빨리? 두 개.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제2매수인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그럼 매도인은 무슨 행위가 있어도 빨리, 배명이가 있어도, 다시 매도인은 무슨 행위가 있어도, 배명이가 매도인이, 매수인이 무슨 것가담하지 않았다면, 적극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알고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한계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유효로 가는 거고, 이제 103조로 가려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몇 가지 요건? 두 가지.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적극권유, 적극요청, 그 다음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그 다음에 제2매수인이란다, 요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해서? 꼬시는 거. 이걸 무슨 행위? 교사하여. 하면은 몇 조 무효? 빨리 103조 무효. 자, 그럼 계약이 무효면은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 돼야 되잖아, 그지? 갑이 소유자인데, 만약에 아까 우리 어리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이 취득하지. 못 찾아오니까. 못 찾아오니까 몇 조 때문에 740, 103조 나오면 몇 조 기억해야지. 700.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첩이 가장 오리지널이거든. 첩이 무슨 지날? 오리지널.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자지 마. 갑이 무혐의는 누가 소유자? 갑.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뭐처럼? 첩처럼. 그치? 근데 여기는 을이 있다. 다시 을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무효지만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여기서는 누가 있냐면은 을이 있다. 을은 무슨 건 취득 못했지만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금까지 줬기 때문에 장금, 무슨 건, 처분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여러분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법률상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무슨 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 했기 때문에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직접은 안 된다 항상. 됐습니까? 항상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정에게 갔다 하더라도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못 찾아오면은 뭐 병, 정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지만 여기는 누가 찾아온다 빨리? 누가? 을이 무슨 걸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 그래서 직접 안 되고 항상 뭐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의의 정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가 찾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은 두 개로 해야지. 첩은 무조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럼 요 이중매매는 누가? 을이 무슨 가지 빨리 끝까지 찾아온다. 갑을 뭐하여 무슨 걸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금, 무슨 금까지 줬기 때문에 장금.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면은 자 이제는 거의 막판 다 돼가니까 그 고급이잖아요, 그지? 그럼 막판이니까 정은 만약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면 무조건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빨리.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전부 타인의 권리. 담보 책임. 그까지 해야 완벽 끝난다. 한숨 쉬지마라. 예. 되겠습니까? 예. 다시 요서는 이중매매에서는 어리 끝까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갑을 뭐하여? 직접은 안 된다.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만약에 제3자가 취득 못하면 무조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 같으면 찾아오죠. 누가? 을이. 그럼 부동산이 아니고, 을, 병한테 넘어갔는데 물건이다, 만약에 물건. 동산. 무슨 건? 물건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병이 이미 물건 써버리고 없다. 안 그러면 물건이 뭐 부셔져, 뭐 불타버리고 없거나 부셔져 버리고 없거나 어떻게 했든 그 물건이 지금 없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난 뒤에? 병한테 넘어가고 난 뒤에 물건이 지금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어른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럴 때는 무슨 배상? 누가에게? 갑과 병에게 뭐? 직접.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시험 문제 그래서 나온다. 그냥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찾아오는 경우는 아까 무슨 가지 빨리? 끝까지.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구에게? 갑과 병에게. 특히 병에게도 무슨 접? 직접. 손해배상은. 그 다음에 또 요 406조 채권자 취소권.
만약에 이게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만약에 사회 행위가 되면 속이는 행위, 사회 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사회 행위가 되면 406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거는 만약 부동산인 경우 물건인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요 행사할 수 없다. 왜냐면은 요 을이 만약에 이게 갑이 병에게 처분하는 게 사회 행위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하는 이유가 을이 받을 게 그걸 피보증 권리라 한다. 무슨 권리? 피보증 권리가 금전 채권이어야 되거든. 이 을이 지금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 취소권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요까지 하면 끝. 그래서, 자, 꼭 기억한다. 103조 여기서 끝냅니다. 자, 이중매매 꼭 기억한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됐습니까? 근데, 이중매매, 103조가 되려면,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빨리? 배맹이. 배맹이가 되려면 무슨 금까지 줘야? 잔금까지. 배맹이와 함께, 또,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하면 몇 조 무효? 103조. 103조가 되면, 어른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무슨 걸 취득했기 때문에? 뭐? 처분권. 근데 만약에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이 물건이 뭐 없어져 버렸다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무슨 적? 직접. 그런다 무슨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가 받을 게 뭐라야? 돈이라야 되는데 이건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면 무조건 무슨 책임? 빨리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요렇게 해서 몇 조 끝냅니까? 103조 원래 그죠? 한 50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다 잠깐 쉬었다가 몇 조? 104조 들어가고 의사표시 들어갑니다.